잡지사에서 한번 잘리고 개발사에서 한번 잘리고 세 번째 잡지사에서는 부수입으로 월 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을 때 아, 이 정도면 퇴사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발로 나온 거죠.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벌어들인 총 매출이 6억 정도 넘고요. 아마 올해 되면 한 7억이 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전자책 시장을 만든 전자책 전문가 유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전자책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자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쓴 책은 되게 단기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었거든요. 두 번째 전자책이 지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돈 버는 전자책 작성법인데 이제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후속편을 두 권을 써서 작년에 펀딩을 진행했었죠. 책 판매 수익으로만 치면 한 1.5억 정도. 그래서 전체 지금까지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벌어들인 총 매출이 6억 정도 넘고요. 아마 올해 되면 한 7억이 넘지 않을까. 그냥 제가 좋아하던 게 그나마 글 쓰는 거여가지고 아무 스펙 없는 상태에서 지방에 있는 잡지사 들어가서 이제 일을 했던 거죠. 이제 글도 잘 못 쓰는 데다가 영업용까지 안 되니까 불려가서 6개월 채우고 이제 그만 뒀고요. 이제 개발자를 한번 해보자. 개발을 제가 한 1년 정도 배웠어요. 또 회사 들어가서 또 6개월 만에 또 잘려게 됐던 거죠. 잡지사에서 한번 잘리고 개발사에서 한번 잘리고 이제 IT 쪽 잡지사 일을 했는데 엄청 박봉이었죠. 100만 원 조금 넘게 보조원 월세가 한 30에서 한 40 정도는 나가는데 부수입으로 월 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을 때 아, 이 정도면 퇴사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잡지사에서는 제 발로 나온 거죠. 지금은 전자책 부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때는 전자책이라고 하면 그런 걸 누가 돈 주고 산다고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제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어떤 재능 마켓 그런 곳을 통해서 강의하고 나서 강의 자료 같은 걸 판매하는 분이 한 두세 분 정도 있었거든요. 아, 국내에서도 이런 어떤 개인의 노하우 같은 게 팔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 전자책을 작성을 해서 판매를 했고 이제 그 노하우를 한 2년 정도 정리를 해서 이 전자책 작성법, 부업에 대해서 책을 제가 쓰고 난 다음부터 지금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자책과 종이책의 차이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중간 출판사가 끼고 그 출판사가 뭐 디자인도 조금 도와주고 그런 점에서 비용이 좀 나가죠. 그래서 기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인쇄를 해서 나간 순간부터는 제가 책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손을 못 대요. 이렇게 한 번에 완벽한 책을 써서 이제 딱 내고 거의 손대지 않는 그런 구조거든요.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펀딩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그냥 바로 발송하면 되니까 제작하는 기간 자체가 되게 짧죠.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용 들어가는 전혀 없이 무자본으로 책을 쓸 수가 있고 책을 이제 쓰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전자책이라고 하는 거는 책의 형태를 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노하우를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뭔가 대세가 되는 전자책 주제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면은 다음에는 뭐 유튜브라던가 그런 식 주제가 바뀔 수는 있지만은 이 부업 자체가 뭔가 작아지거나 하진 않을 거다. 전자책을 쓰려고 하신 분들 가장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3페이지만 써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책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먼저 살을 붙여 나가서 이제 하는 거랑 책이 되고 하나의 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그 코어가 되는 이제 다른 미사역을 빼고 한 3페이지 정도 쓰는 걸로 시작을 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가지고 빠르게 완성을 하고 반응이 있으면 그때 더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막 6개월이 걸리고 막 1년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책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 전자책 부업을 제가 처음 만들고 알리다 보니까 전자책 지금 부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입을 강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99.9% 다 제 수강생이거나 수강생 분인 경우가 되게 많죠. 약간의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거 알려주면은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때 내가 너무 배 아프지 않을까. 사실 세상에 나만 아는 정보는 없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야 저도 이제 다시 계속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오히려 저에게 이득이다 생각을 했죠. 지금도 실제로 저보다 많이 보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펀딩 하셨어요. 펀딩을 사실 안 하면 그만큼까지 매출이 잘 안 나오거든요. 와디즈에서는 이제 영어책으로 한 4.5억 정도 매출 내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아마 이제 영상 보시면서 전자책 부업이든 아니면 다른 엔잡이든 고민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부업들이 있지만은 펀딩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는 가능성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펀딩 같은 걸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셔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명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한번 가능성에 도전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면은 더 빨리 시작을 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도 제가 이걸 할 때 그냥 고민하면서 몇 개월 보냈었거든요. 되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계속 미루게 됐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걸 그때 더 시간 적게 들여가지고 더 빨리 했었으면은 좀 더 퇴사도 앞당겨지고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진짜 매일이 고민이에요. 어떤 안 좋은 이슈가 생겨도 왠지 제 책임인 것 같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저에서부터 문제가 없게 하려고 저도 책을 계속 개선을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거고 챌린지도 만들고 저는 사실 안 보이는 곳에서 되게 많은 노력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전자책이 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한 거를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펀딩 이후에도 뭐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책에 이제 내용을 넣어서 그분들 도와드리려고 할 것 같아요.